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개발이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갔습니다. 다음 단계의 우주 개발의 새로운 분야로서 우주 비행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우주 비행기는 항공과 우주, 발사체, 또 위성의 융합 분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우주 비행기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 중에 하나가 지구 재돌입할 때 열보호 시스템의 개발입니다. 작년도에 기본적인 소재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. 두 가지 재료가 개발이 됐는데요. 하나는 한 2000도의 고온에 견디는 카본 소재가 개발됐고요. 또 하나는 1000도를 견디는 다공성, 그 스폰지 같은 경량 내열 소재가 개발이 됐습니다. 그 다공성 내열 소재에 대해서는 토치를 이용한 1000도까지 가열하는 실험에서 성공적으로 그 재사용이 가능함을 밝혔고요. 카본 소재는 그 고온 플라즈마 풍동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2000도 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지구 재돌입을 위한 내열 소재가 개발이 되면 우선은 이제 한국형 우주 비행기가 개발될 때 그 표면을 보호하는 내열 소재로 쓰일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심우주 탐사, 가령 달이나 화성에서 샘플 리턴을 할 때 지구로 귀환하는 그런 귀환 캡슐을 보호하는 내열 소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.